있는데 아까 고정금리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막 요동을 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은행의 대출금리도 막 움직이는데 그럼 그 부분을 전부 다 누가 부담했냐면은 대출자가 다 부담했던 것이 고정금리였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의외 보시면은 변동금리는 뭐냐? 표현 그대로 하면은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일정 기간 동안에 금리 변동을 합의한 제도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변동금리야. 금리 변동을 합의한 제도. 그러니까 대출할 당시에는 어쨌든 대출자, 차입자가 금리 합의를 했지만은 그 금리 변동 요인이 시장에서 충격이 가해지면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변화시킬까? 아니면 차입자 불러서 다시 협상해서 금리를 변화시킬까? 일방적으로 금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이 계약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 내용이 그러면 이자율 변동 사건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발생된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아까 누가 다 부담했냐면은 대출자 다 부담한 것이 고정금리였었죠. 대출 전부 부담했던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가 뭐다? 그게 변동금리야. 그 개념이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가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라는 표현이죠. 이거를 만약에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한번 나왔던데 몇년 전에. 그럼 이거 틀리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틀리게 할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건데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포인트가 또 하나가 전부를 떠넘기는 게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일부를 떠넘기는 게 일반적일까? 현실적인 우리나라 상품, 변동 상품 중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전부를 떠넘기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 잘 하셨어. 전부 다 지금 만장일치로 일부를 떠넘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금리 변동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흔한 게 3개월 변동금리가 많거든요, 지금도.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 변동금리도 있고요. 어떤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도 있고, 금융공사 같은 경우 디딤돌 대출 해주잖아요. 거기서는 5년 변동금 상품도 있어.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 이게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변동금리 주기가 존재해요. 만약에 3개월 변동금리, 1년에 몇번 금리 변동이 가능해요? 4번 변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1, 4분기, 2, 3, 3, 4, 3 이게 가능한데, 즉,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날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4월 1일날 금리 변동 요인이 4월 1일이 아니라 2월 1일날 금리 변동 요인이 발생했어. 그럼 바로 그 다음날 금리를 인상시켜야 돼, 대출금리를? 아니야. 4월달까지 기다려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이래서 발생되는 이자율 변동 위험에 전부를 다 대출자 부담하는 것이 고정금리에 비해서 차입자 변동금리는 일부를 떠넘길 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출자고 차입자가 같이 부담하는 게 변동금리예요. 같이 부담해. 전부 떠넘기는 상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를 떠넘기지 못하다 보니 같이 부담하는 과정 중에 그 은행들이 슈퍼갑이기 때문에 본인이 덜 부담하고 싶겠죠. 그래서 같이 부담하는 논리를 어떤 지문으로 특징에 나오냐면은 동그라미 1번 방금 표현해드렸던 거죠. 변동금리로 대출하더라도 금리 조정 주기 기간 동안에는 대출자도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함으로 결국 완전히 제거되진 않아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을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논리가 거기 금리 상승시기예요. 금리 하락시기 아니라 금리 상승시기에 요게 시험에 나온 거지. 금리 조정 주기.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당연히 누가 유리할까? 대출자가 유리할까요? 차입자가 유리할까? 대출자가 유리해요. 왜 유리한지도 표현을 했었어요. 금리 조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누가? 대출자가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야. 6개월 변동금리 3개월, 3개월은 1개월, 1개월보다는 일주일, 일주일보다는 1시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유리하다. 당연히 길수록은 당연히 누가 유리하다고 그러겠어요? 차입자가 유리하지. 이게 선택의 기간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나왔죠?
조정이 짧을수록 금융변동 위험은 차익을 신속에 전가시키기 있으므로 대출자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채무불량 위험이에요. 채무불량 위험은 아까 조기상환 위험과 달라요. 채무불량 위험은 돈을 못 갚겠다 돈을 선언하는 거죠. 영어로 디폴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 상승 시기 때 주로 나타나는 거야. 금리 하락 시기 때 나타나는 거야. 금리 상승 시기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채무불량 위험은 변동금리 상품이 더 클까 아니면 고정의 상품이 더 클까? 이게 더 크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막 상승하면은 상승한다 하더라도 고정금리로 차입한 사람들은 상환할 때 이자 부담이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변동을 차입한 사람은 점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해서 대체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채무불량 위험은 어느 게 더 크다, 변동금리가 더 크다라는 식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변동금리 이제 이론상 변동금리는 금리 상승에 대한 천정이 없어요. 이론상 처음에 시작할 때 3% 출발했는데 시장금리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면은 대출금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지. 이론상 이 100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천정이 없어.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커지면은 누가 부담이 돼? 차입자가 결국 대체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험에 한 번 딱 나왔어. 그게 동그라미 이제 4번에 대한 논리야. 그게 뭐라고 되니? 금리 인상의 상한을 정한 거지. 변동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상한을 정하는, 누가 상한을 정하냐? 정부가 정하는 거야. 즉 3%짜리 금리를 하더라도 은행한테 플러스 2% 이상은 못 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대치가 변동하더라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고정금리 성격을 가진 변동금 상품을 볼 수 있겠죠. 처럼 금리 인상의 상한을 정한 경우는 누구를 보하는 거? 차입자를 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정된 경우는 차입자의 금리 위험 부담도 경감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어쨌든 중요한 지문은 2번 지문이 참 중요하고 3번하고 4번은 결과적인 측면만 암기하시면 돼요. 많이 나오진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5번에 나와. 대출금리야. 대출금리, 얘가 변동금리예요. 얘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구성이 돼요.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돼요. 시장 반영 결정된 금리가 기준금리고 그리고 가상금리는 차입자 입장, 차입자의 신용도를 반영 결정하는 게 가상금리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게 변동금리 상품일까? 아니면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변동금리 상품일까? 그렇죠. 이것도 만장일치 다 답변 잘하셨어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상품이에요. 정확하게 답변 잘하셨어. 가상금리는 대출할 당시 딱 한 번 정하는 거야. 차입자 신용조회를 해요. 그 대출 신청하러 가면 요즘에 더는 단말기로 돼 있어. 뭐랄랄랄랄랄 누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또 하나 누르라 그래. 그 신용조회 동의서가라는 게 있어. 그걸 랄랄랄랄랄 사인하면은 은행 단말기에 랄랄랄랄랄 김덕기 고객님 랄랄랄랄 그냥 가셔야 됩니다. 랄랄랄랄 이렇게 지금 신용등급이 랄랄랄 전국 최강이시네 랄랄랄 이런 식으로 그런 신용등 99등급이네 랄랄랄 안 되겠네요. 가시기 바랍니다. 가상금리는 대출할 당시 딱 한 번 정해요. 그런데 중간 기준 우리 대출 변동은 중간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변하는 거다? 기준금리가 변하는 상품이 뭐라고요? 변동금리다라는 거죠. 이렇게 목이 근지럽지?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변동금리 상품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상품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요즘에는 국제적으로 거시경제가 아주 그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즘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별것도 없게 취급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변동시키면은 그 이런 정책 기준금리 변하는 것이에요. 그 뭐가 변하냐? 은행 자체 기준금리가 그걸 반영해서 변해요. 그 기준금리 높아지죠?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변동금리도 엄청 높아지. 미국은 엄청 높아졌대. 물가 잡기 위해서 엄청 기준금리 높였어요. 그럼 미국은 아마 부동산 대출 받아서 거기 다 레버리지로 거기 부동산 사기 때문에 거기는 좀 무슨 문제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은 신경 안 쓰겠지. 어휴, 저도 그런 고민 좀 안 해봤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기준금 역할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딱 두 개만 나옵니다. CD금리가 있고요. 코픽스가 있어요. CD하고 코픽스는 무슨 금 역할을 한다고요? 기준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원래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CD금리가 상승하면은 그러면은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OX. 맞죠? 그렇죠? 왜 CD금리 상승하면 뭐가 변한 거야?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 기존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시험에 정답 나왔던 건데 코픽스란 대출금리로서 말한다. 이렇게 나와서 세 줄짜리로 나와서 코픽스 대출금리로 말한다. 이거 OX. 이 당시 이게 26회인가 27회 질문인데 이 당시 이 뒤에 있는 말은 전혀 쓰잘데가 없는 질문이었었어요. 이건 OX. 이거 X였었어요. 정답이야 이게. 뭐가 틀렸을까? 그쵸. 코픽스는 대출금리가 아니야. 뭐가 빠졌어? 대출 기준금리가 빠졌습니다. 기준금리로서 발견할 수 있었을까? 발견 못했다 그러더라고. 지금 실력이 높아졌던 분도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뭐가 틀렸지? 이렇게 하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번, 두 번 계속 읽어봤대. 그랬더니 이게 조금 깨림직하더라. 그래서 답은 체크하신 분 계시고 놓치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변동금리는 기준 플러스 가산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이라는 것은 기준이 변한 상품이 변동금리다. 두 번째, CD 또는 코픽스가 무슨 금 역할한다? 기준 역할하는 것이 역할한다는 논리만 잡으셔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지문에 대한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정리해 보면은 고정금리는 아까 두 가지 상황 설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럼 변동금리는 이 특징에 대한 몇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거의 변동금 암기 상황에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적인 측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면서 그냥 가볍게 터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이스는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다른 조건 다 일정하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똑같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갑하고 을이 얘도 1억, 얘도 고정금리, 금리가 똑같이 10%, 10%. 대중에 똑같이 20년, 20년이야. 그러면 대출 금액하고 대출 금리 조건하고 대출 이자율하고 그리고 이게 뭐야? 대출이 똑같이 했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상환하는 매달 상환하는 금액도 똑같을까? 그건 또 아니야. 이 두 사람이 선택한 대출 상환 방법이 뭐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이게 상환 금액이. 다만 이제 어떤 조건을 논할 때는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논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3번에 그 원리금 상환 구조에 따른 분류 있죠. 이건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올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오는 경우는 흔한 케이스야. 두 개 나올 때는 보통 하나는 뭐가 나올까? 계산이 나와. 그래서 지문이 올해 너무 쉽게 냈어. 이게 어쨌든 뭐 요즘에 점점 학교로는 점점 평이해지고 있습니다. 40문제 중에 30문제는 평이해지고 있고요. 한 10문제는 조금 까다로워. 그 까다로운 10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몰라도라도 서른 문제는 맞히는 거야. 서른 문제 해봐. 이게 75점이 돼요. 허? 그래서 민법 있죠? 민법 40점이 다 어려운 문제야.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동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서 미리 말씀드렸을 때 이 대출 상환 방법을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를 접근하실 때 말로 공부를 하시는 건 기본이겠지만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연상하셔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1회부터 올해까지 나온 거를 다 지문을 펼쳐놔요. 회차별로 컴퓨터 상으로 펼쳐놓은 거를 집에 있는 프린터로 쭉 인쇄해가지고 그러면 딱 네 가지 그림인 네 가지 그림 가지고 해결하는데 네 가지 그려드린 그림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 지문이 있었는가 없었어. 다 100% 네 번 네 가지 그림 안에 다 해결이 돼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상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기본이야. 하나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하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있어요. 우선 가장 많이 행하는 게 이거죠.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으실 때 뭐 디테일하게 만약에 해주신다 은행 직원분이 그럼 대부분은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상담을 해줘요. 왜냐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은행 입장에서도 좋아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리고 돈을 빌린 차입자 입장에서도 좋아. 이게 그 둘 다 선호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통계 봤을 때 거의 70% 이상이 원리금 균등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인데 벌써 명칭에서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 거야? 원리금이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죠. 균등이 뭐야? 똑같이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 지문이 몇 개 안 나와. 그러면은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항상 요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나중에 상환 방법끼리 비교하는 게 올해 단독으로 나왔어. 아주 간단하게.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매 기간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정할까? 점점 증가할까? 점점 감소할까? 일정하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에요. 말로 표현할 때 그거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거죠. 원리금 상환액은 매 기간마다 일정해. 근데 원리금 상환 일정한데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시험에 전설들이죠.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감소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일정할 것 같아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적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할까요? 점점 감소할까요? 오, 역시. 점점 증가하나 봐. 이렇게. 그러면은,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소하나 봐. 점점 감소하지. 그럼 점점 늘어나는 원금하고 점점 줄어드는 이자 있죠? 두 가지를 합한 원리금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딱 지문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일정, 원금 상환분 점점 증가, 이자 점점 감소. 얼마나 쉬워.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연상하시는 거야. 여기다가 대출 기간을 잡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 가지를 질문하면은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오고 하나를 질문하면 하나의 그래프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지 그래프 중에 첫 번째 그래프죠. 원리금에 대한 논리랑 원금하고 이자 세 개를 질문하니까 세 개의 그래프를 논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 그래프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프 문제 보면 여기다가 점선이 그려져 있어요.
점선이 뭘 것 같아요? 만기예요, 만기. 대출 만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지금 수평선이죠. 수평선이란 말은 처음부터 만기까지 진행될수록 똑같다는 거지. 일정하다는 거. 뭐가 일정할까? 그쵸.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한 거죠. 그런데 원리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우리가 화폐시장을 안 했지만 결과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받은 돈이 있겠죠? 대출 받은 돈에다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합니다. 저당 상수는 원리금을 구하기 위한 상환액, 그 화폐 시장 가치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 이자율하고 기간 가지고 저당 상수. 그럼 저당 상수 구하게 하느냐? 그렇진 않고 저당 상수 조건이 주어져요. 몇 프로다라 조건 주어지면은 주어진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초반에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게 있어요. 왜 줄어들까요? 뭐가 줄어들까? 그치, 이자.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되냐? 전년도 말이야. 전년도 말 생략하고, 전년도 말 얘는 대출 잔금에다 적용하는 거야. 곱하기 대출 이자율이에요. 당연히 이 대출 이자율은 당연히 고정금리로 모델이에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오로지 상환 방법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원리금 일정하잖아. 이거 뭘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야. 때문에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매 기간마다 이자는 점점 줄고 원금 점점 늘잖아. 그러면 이자 감소분하고 원금 증가분 있죠. 두 가지 크기는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두 가지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자 감소한 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는 거야. 때문에 마이너스가 똑같기 때문에 원리금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연상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주 내는 게 초반벌 많이 내.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의 경우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 지급액이 더 많다. 이자 비중이 더 크다. 당연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 작년에 나온 거 볼까요? 작년에 이제 옳은 지문을 물어봤어. 지문으로. 어떻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의 경우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원금 상환은 점점 증가한다. 근데 원금 상환 점점 증가한다. 이자 지금 점점 감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야.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도 작년에 틀린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 슬픈 거야. 더 이상 새로운 질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올해 같은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만들 게 없으니까. 요거를 계산 유형으로 잠깐 볼게요. 가장 간단한 얘가. 이 대출 상환 방법을 계산 문제 낼 때 올해도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료가 박스 안에 굉장히 간단하게 주어져. 복잡하게 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출원금이 만약에 1억 원이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자료가 꼭 두 개가 주어져야 돼요. 우선 저당 상수가 주어져요. 연 12%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뭐가 주어지냐? 대출 이자율이 주어져요. 이 저당 상수는 원리금 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자율은 이자만 구할 때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저당 상수가 항상 더 큰 값이에요. 연 10%를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뭘 물어봤냐? 항상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이 계산이 되고 이자율 통해서 이자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계산 문제 낼 때 항상 원금 상환분이 얼마냐? 요거를 물어봐. 두 가지 자료를 통해, 요 두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되니까 요것만 미지수거든요. 원금 상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원리금에서 뭐 하면 돼? 이자를 빼면 원금 상환 분일 거 아니야. 그런 형식이에요. 그럼 질문이 대부분 이거는 2000년도까지만 아셔도 돼요. 2000년도 말에 원금 상환액은
이를테면은 이런 형식의 난이도가 거의 90% 난이도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첫 해 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 첫 해 거 뭐부터 계산하냐? 원리금부터 계산해야 되지. 원리금 항상 일정하니까. 그 원리금 계산할 때 빌린 돈 얼마 빌렸어요? 1억 원. 자료가 주어지니까 바로 뭘 찾아야 돼? 저당 상속 자료를 찾아야 돼. 저당 몇 프로 주어졌어? 12%가 주어졌지. 0.12죠? 그러면은 매년 얼마씩 상환해요? 원리금이. 1억 곱하기 12% 하면은. 아, 이것도 어렵네요. 힘들면요. 계산기에 1억 곱하기 있어요. 1억 누르시고 곱하기 누르시고 거기 12% 선호하신 분은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12 한 다음에 퍼센트 딱 누르시잖아? 엔터 치시잖아? 그러면 1200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자를 구해야 돼. 첫 해 그 갚은 게 있어, 없어? 갚은 게 없어. 첫 해 이자 계산할 때는 상환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대출원금이 그대로 잔액이 돼요. 1억 원이 되겠지. 여기다 이자를 몇 퍼센트 주어졌어? 10% 이렇게 주어졌지. 10%는 0.1이니까 그럼 얼마야? 천만 원이야. 계산에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원금 상환액이 얼마일까? 200만 원이 상환하는 거야. 그 첫 해 원금 상환을 구하려면 200만 원 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은 몇 차년도 물어봤어요? 2차년도 물어봤지. 그 원리금이 얼마일까? 2000년도 원리금은 그냥 1200이지. 원리금은 균등이라 그랬죠? 원리금은 균등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계속 상환하는 거야. 3000년도 원리금 상 얼마일까? 1200이에요. 12000년도 원리금 상 얼마일까? 1200이에요. 만기 때 얼마일까? 1200이에요. 1200이에요. 그런 거 똑같고요. 근데 이자만 계산하면 되겠지.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잔액을 알아야 되죠. 처음에 얼마 빌렸어요? 1억 원. 얼마 갚았어, 첫 해? 응? 얼마 갚았어? 200만 원 갚았잖아, 200만 원, 첫 해. 그쵸? 원금 상환분이 200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는 갚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 상환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 9,800 남았지. 그럼 여기다 다시 잔액에다 뭘 곱해? 10% 또 곱하는 거지. 그 얼마? 980이지.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가 빠졌어요? 아니 20만 원 빠졌지. 그렇지. 단위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 20만 원 빠진 걸로 어디서 채우는 방식이에요?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지. 20만 원 늘어나겠지. 그럼 두 번째 연도에 상환할 금액은 2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금 상환액은. 응? 그래서 3차 연도 이상 물어보면은 과정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2차 연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금 균등은 그래요. 단계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그 지금 특징이 보시다시피 원리금 항상 일정하죠. 이자는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죠. 줄어들죠. 뭘로 채우는 방식이다?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보니 원금 상환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저 모습 그대로죠. 이런 모습으로 원리금 균등의 특징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보다도 지문으로 딱 세 가지.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의 일정. 원금은 점점 증가, 이자는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요거와 더불어서 쌍두마처럼 내는 게 있죠. 계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걸 더 선호하는데 원금, 균등,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뭐를? 원금을. 응? 그러면은 이것도 공통적인 비교 상황이 있으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만기에 가까울수록 점점 증가할까, 일정할까, 점점 감소할까?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때 우리가 보금자리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금융공사의 대출 상품이에요. 은행 가보면은 은행 자체의 대출 상품이 있고 금융공사에 위탁받은 대출 상품으로서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금융공사가 상표 등록한 대출 상품의 명칭인데 그 보금자리론 같은 거 대출 받으려면은 딱 세 가지 상환 방법밖에 없더라고.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과 최징식밖에 없는데 거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해놓고 가로치고 뭐로 돼 있냐? 체감식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야. 근데 왜 그러냐? 원리금만 줄어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금 상환액 있죠. 원금 상환액 어떻게 될까요? 일정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 일정. 일정하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법입니다. 원금 상환 일정에. 그럼 이자 지급액은 어떨까? 얘는 점점 감소합니다. 이게 전부야. 그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 감소, 원금 상환액 일정, 이자 감소. 딱 세 개 지문이에요. 지문으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보셔야 되죠. 그럼 일정한 원금에다가 줄어든 이자액을 더했더니 합친 원리금은 줄어드는 거지. 뭐 때문에 줄어드는 거야? 이자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두 번째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 만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대출기간이고 이제 0이죠. 똑같이 세 가지. 원리금, 원금, 이자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게 있어. 이게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이에요. 이 원금 상환 왜 일정하냐면은 요거 그냥 퉁치는 겁니다. 대출 받은 돈 있죠? 받은 돈 나누기보다 대출 기간을 하는 겁니다. 대출 기간으로 이렇게 해요. 보통 원금 균등 방법으로 대출해주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카드 회사예요. 카드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결제를 할부로 결제하잖아요. 이렇게 얼마 저도 이제 요즘에 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된장찌개 먹으러 가요. 그럼 된장찌개 먹으러 가면은 8,000원을 결제한다. 이렇게 비싸졌어. 하루 용돈이 1,300원인데. 그럼 못 빼고 하면 그 된장에 한 번 먹으려면 한 세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8,000원 결제하죠. 카드를 집어넣고 결제합니다. 그럼 물어보죠.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질문을 해요. 좀 경제상 어려워서 80개월로 해주세요. 그럼 80을 눌러. 엔터 치면은 이게 글로 가죠. 옛날 찌찌 그랬는데 요즘에 그냥 띵 하고 그냥 주던데 카드 회사에 입력된 공식이 원금 균등 방식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카드 좀 다달이 명세서 본 거 보면은 원금이 있고 거기다가 결제한 금액, 상환 금액에서 쭉쭉 똑같은 금액이 균등으로 그 잔금이 점점 줄어들어요. 잘 한번 카드 전표 한번 보세요. 다 원금 균등 방식이야. 근데 점점 줄어드는 것은 뭐 때문에 뭐가 줄어들어요? 이자가 줄어들어. 이건 똑같아. 이거는 전년도 말 대출 잔금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금은 항상 일정하고요.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 두 개를 합한 거지. 합한 거 뭐가 나와? 원리금이 나오지. 그 원리금은 위에서 두 개 합한 거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원리금이야. 그래서 위에 나오는 요거를 요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그런데 별거 없잖아.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도 계산 문제를 좋아해. 이거 왜냐? 아까 원리금 균등만 오늘처럼 나왔던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2년치가 맥시멈이라 보시면 돼. 3년치를 억지로 낸 문제도 있는데 결국 2년치 문제더라고. 그런데 요거는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이 출제할 수가 있어.
그 원금 균등 방식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 예정인데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그림 그럼 뭘 계산 문제를 내냐? 얘는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질문을 해. 기간을 통해서 원금 나왔고 이자를 통해서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합한 것이 뭐다? 원리금이 나오는 겁니다. 맞았지 않아? 그래서 실제 시험 비슷하게 정말 간단하게 나옵니다. 대출 금액 2억 4천. 왜 2억 4천을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간단하게 볼게요. 대출 기간 20년. 와. 그리고 대출 이자율. 월 1%. 1%가 편하시지? 계산하시기 월 1%. 이렇게 했어요. 질문을 뭘 질문했냐? 181번째 달에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는 첫 번째 딱 걸 질문을 하든 21번째 걸 질문하든 181번째 걸 질문하든 얘네들은 난이도가 똑같아요. 원금 균등 방식의 특징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181번째 달이니까 월로 계산하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 기간이 20년이니까 이걸 월로 환산하면 몇 개월일까요? 200개월? 이걸 200개월로 계산해서 틀리신 분이 계셔. 우리가 이제 1년이 12개월이라는 걸 모르신 분이 상당합니다. 혹시 1년이 12개월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 모르시면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걸 순수 순식간에 200개월 계산해야 돼. 그러면은 1년이 12개월이야. 10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120개월이에요. 20년이면은. 잘 아시네. 240개월이에요. 왜 금액을 대출 2억 4천 해줬을까? 딱 떨어지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 만약에 2억으로 하잖아. 240을 나누잖아요. 소수 좀 나와. 그럼 만약에 2억을 했잖아요. 그때는 월로 하지 않고 연으로 계산하라 그래요. 그 20년으로. 딱 떨어지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281번째니까 예의상 첫 번째 딸 거. 원금부터 구해야 되겠지. 얼마 빌렸어요? 2억 4천 빌렸어요. 그럼 원금 상환 항상 일정하고 이걸 먼저 계산해야 돼. 그러면 나누기 240으로 나누면 되잖아. 기간으로. 월 상환이니까. 그럼 2억 4천을 240으로 나누면 얼마일까? 100만 원이야. 100만, 1000만 억.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달에 그 원금은 100만 원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이자는 첫 번째 달에 상환한 금액이 없지. 그렇죠? 그냥 대출 원금의 잔액이니까 2억 4천이에요. 곱하기 월, 여기는 월 이자를 해줬죠? 실제 시험은 연 이자를 해줬어. 연 이자를 6%를 해줬어. 그걸 월로 환산해야 돼. 그 0.5%야. 1년, 월이면은. 뭐 그건 거 떠나서 1%야. 곱하기 0.01 하면 되지. 2억 4천에 1% 하면 얼마죠? 240만 원이야. 그럼 2억 4천을 이 조건으로 많이 빌렸다. 그럼 연으로 한 12% 되겠네. IMF 터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그러면 2억 240이야. 그러면은 1월 달에 이 얼마죠? 갚을 원리금이 340만 원 갚는 거야. 와, 엄청 부담이지? 그렇지? 뭐 지금은 절반 해도 이제 부담이 커요. 쭉 했어. 몇 번째 거? 181번째 거. 181번째에 원금 상환액은 얼마예요? 그냥 100만 원이라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원금 균등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뭐만 계산하면 돼? 이자. 그럼 180 한 번째. 한 번째 달에 원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그럼 잔액을 알아야 되지. 그러면 180 한 번째니까 몇 번 갚았어? 180번 갚고 난 나머지에다가 이자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씩 180번 갚았어. 그 논리예요. 그 얼마 갚은 거야? 아, 이것도 어렵네. 100만 원을 180번 갚았다니까? 그럼 1억 8천 갚았을 거 아니야. 이제 얼마 남았어? 6천 남았잖아, 6천. 그 6천만 원에다가 이제 몇 퍼센트? 똑같이 1% 적용하는 거예요. 6천만 원에 1% 하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야. 그렇죠? 60만 원. 그럼 180 한 번짜리 갚아야 될 원리금 얼마일까? 1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금 균등은 그냥 아무 때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진 조건을 내니까.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겠지. 230, 한 번째 달에 원리금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원리금이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니까 원금은 얼마야? 그냥 1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처음에 요걸 바로 계산이 되니까 원금 균등이라서 이자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180 한 번째니까 아니, 230 한 번째. 몇 번까지 갚았어? 230번까지. 얼마씩? 100만 원씩 계속 230번 갚았으니까 2억 3천 갚았지? 얼마 남았어? 10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의 1%죠. 1000만 원의 1% 얼마예요? 1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230 한 번째 달에는 얼마죠? 110만 원이 상환할 금액이 되는 거지. 부채 마지막 탕감시켜볼까? 그럼 만기 마지막 240번째 달. 이제는 다 갚았어. 마지막 달에 갚는 거. 원금 얼마죠? 100만 원. 이자 이제 얼마나? 아니. 마지막 100만 원 남았을 거 아니야. 100만 원에 몇 퍼센트? 1%. 그럼 얼마? 10만 원? 만 원이지. 100만 원에 10%가 10만 원이고 거기 1%가 만 원이야. 만 원 갚는 거야. 마지막 달에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통장 대출 계좌 잔고 맨 오른쪽 칸에 대출 계좌에서 잔액이 0 이렇게 나와요. 20년 동안에 다 갚은 거야. 그래서 기쁘다 해가지고 집안에서 짜장면 시켜 먹지 이렇게. 그때 집에 계신 분이 또 대출 받았다네. 또 20년 또 계획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원금 상환 항상 이렇게 일정하죠. 이자는 점점 줄지. 그래서 탑층 원리금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으로 특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다 천천히 그 숫자를 연습하는 게 조금 잔상이 오래 남아요. 한번 해보시되 지금은 딱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 어떻다고요? 감소. 그리고 이자 감소. 원금 일정. 원금이 일정하니까 원금 균등 방식이다. 그래서 딱 세 가지. 요 세 가지 상황을 이 그림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연상하시기만 하면 되실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이제 총 네 가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먼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예제가 있는데 이건 다 실제 기출문제 예제예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140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그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우선 별표를 쳐놓으시기만 한번 해보세요. 별표만 쳐주시고 뭐 올해는 이제 그 중에서 동그라미 몇 번이야?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만 가지고 단독 문제를 만들었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밑에 체증식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세 가지 상환 방법을 완성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다음 순환 때 이걸 또 하면서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가이순 전후 관련되는 거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둘 다 안 편해요? 이게 나아요. 딱 세 가지 그냥 응용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대출 받아서 상환했는데 착오로 갚았다. 갑돌이가 을순이를 대리해서 갚았다. 이 과실이냐 무과실 따지는 게 나아요. 그냥 일정하게 갚았대. 이게 낫잖아. 악이 선이 과실 무과실 막 따지는 것보다 편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아직은 낯설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 이거 금융의 핵심이긴 하지만은 투자론을 공부하셨던 가유순 전후, 아까 현금 물음표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가유순 전후만 꼼꼼하게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43페이지에 채권 유동화까지 얘가 어떤 구조를 이루어지고 있는지 흐름만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융은 이렇게 뭐 기초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